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성전자의 3분기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성적표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네. 기대했던 것으로 보시나요? 리뷰를 좀해 주신다면요. 네, 리뷰 보고 주가가 지금 푹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갖고 계셨다가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좀 화색이 도는 변화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 실적 발표 쪽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데 한번더 얘기해봐야 마음만 아플 뿐이죠. 예, 그쵸. 근데 분기 실적 자체는 완벽하게 일단 지금 DS 반도체 부분만 보게 되면 SK하이닉스에 완전히 뒤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번에 컨콜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빠르게 반영한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나왔던 내용 중에서 갑자기 삼성전자를 쭉 끌어올렸던, 그러다 보니까 지수까지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네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저희가 관심 많은 거는 과연 그러면은 엔비디아랑 쿨테스트 통과해서 거의 납품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나왔던 얘기가 HBM3E 관련돼서, 물론 뉘앙스는 확인은 또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네. 중요한 단계에서 중요한 단계는 완료됐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판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비슷한 뉘앙스가 일단은 지난 2분기 때도 같이 IR에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저희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기대감은 갖고 있었는데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주가는 쭉 밀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또 기대감을 던져주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HBM3E가 이제 10% 초반 정도로 총 매출에 차지했던 부분들이 이제 3분기가 그랬죠? 4분기 넘어가게 되면 50% 가까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비중으로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이 약간 또 고무적으로 나오면서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다 좋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통과해서 실적 변화 나오는 것까지 저희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아무 기대감이 없었는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좀 빨리 움직이는 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요. 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HBM4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준비 다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양산 들어가겠다라고 하다 네. 보니까 기술력이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도 같이 나왔던 게 이게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지금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컨콜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래도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고, 현재 구간 61,200원 선 회복한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그런데 주가 워낙에 부진했었고요. 네. 특히 외국인들이 33거래 연속 팔아치웠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감 속에 이제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반도체 겨울론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가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될까요? 네, 반도체 겨울 뭐 윈터 이즈 커밍은 항상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 외국계 쪽에서 모건 모건 스탠리가 스탠리. 예, 심심하면 얘기해요. 예, 그래서 한번 재미보다 처음에는 재미 볼 뻔하다가 좀 실패했고 또 사과했고 네. 이번에도 겨울론 막 떠들다가 지금 사과한 상태인데 네. 사과도 반만 사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애플인가요? 예, 근데 일단 사과를 하는 가운데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약간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메모리 업황은 여전히 겨울이 온다라는 시각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AI와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 HBM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판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나왔던 그 HBM 시장에서 왜 공급 과잉과 관련된 쪽에 우려감을 키웠느냐라고 봤을 때 그들이 보기에는 HBM 시장은 이제 처음부터 가정이 틀렸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문자 방식에 대한 어떤 OEM 쪽에 대해서 이걸 너무 강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HBM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CAPEX 투자가 거의 이제 완료가 되기 시작하게 좀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라고 봤더니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 계속 투자하면서 2분기에서 3분기, 또 4분기까지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모건 스탠리의 반성을 이끌어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가 주축이 돼서 나오는 AI 칩, 특히 가속기 쪽에 대한 변화들은 내년까지도 연결이 될 걸로 보는데
이제 연결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만큼의 강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나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논외로 하고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부분들은 계속 또 관심이 높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메모리 쪽은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우리 에코님은 스마트폰 바꾸신 지가 언제시죠? 작년쯤 바꿨던 것 같아요. 네, 바꾸실 계획 없는 거죠? 작년에. 아 이제 또 추가로 바꾸실 계획 없는 거지? 뭐 한 대 더 산다든가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러진 않죠. 네, 예. 저래도 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 교체하실 왜? 때가 되셨을까요? 네, 좀 예, 얼마 안 됐는데 더티하네요. 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네. 이런 메모리 업황을 볼 때 자꾸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그리고 또 저희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PC 교체 수요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 교체 수요가 많았던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이게 진행이 되면서 AI가 탑재되게 되면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봤는데 예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증가율을 보게 되면 많아봐야 한 자리 숫자 때 성장을 예고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러면 여기 탑재되는 메모리 쪽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레거시 범용 메모리죠. 이쪽은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메모리에 대한 관점들이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을 누가 치고 들어오냐면 중국에서 치고 들어옵니다. 중국 쪽에서 열심히 또 우리 삼성 따라가자, SK하이닉스 따라가자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뒤에 얹고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좀 불안불안한 이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들이 아무래도 메모리 업황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HBM이 이끄는 메모리 시장 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HBM만 좋다라는 건데 그런데 네. 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목표 주가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을 냈다가 단 만 원만 다시 올렸잖아요. 13만 원으로. 네. 이거는 그럼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무슨 전통 시장에서 물건 깎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근데 일단 실체액을 인정해서 가격은 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아직까지 바라보고 있는 DRAM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아직도 12만 원, 13만 원 타령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인정을 해야 되긴 할 텐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좀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HBM 시장에 커가는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계산을 충분히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많이 얘기하는 거는 포워드 쪽의 실적보다도 PBR 대비해서 반도체 메모리 업체가 네. 이렇게 높은 PBR 가질 수는 없겠다는 쪽도 같이 내포가 좀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쪽에서는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3자 사이에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셋이 예, 포옹하면서 동맹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어떤 나오는 균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 자체가 죽거나 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입장이 또 주가에 반영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쪽에서 레벨업된 실적들이 나오고 그것도 계속 또 투자하는 모습들 나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모건 스탠리의 목표가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로 주가가 변하는 과정들은 계속 또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 동맹 속에서 실적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뭐 실적도 잘 나왔죠. 엔비디아를 필두로 본격적인 AI 시대에 돌입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AI 현재 기술 발전 상황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계속 관련 내용들이 언급되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실적 발표 빅테크 기업들 쭉 나오면서 이제 많이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과연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AI를 가지고 뭐 할 것이냐? 돈은 그렇게 많이 부었는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돈 벌 수 있겠느냐라는 것부터 그러면 그러면 계속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네. 쪽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실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일단 나왔던 기업들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 쪽에서 먼저 알파벳 구글 나왔고 거기다가 메타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습니다. 네. 세 가지 회사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단 두 회사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 재미를 보고 있어요. 물론 예상만큼의 그 정도 성장률이냐 아니냐라고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대충 보게 되면 한 30%씩 클라우드가 컸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컸을까라고 보게 되면 보통 보면은 AI가 이제 열심히 학습을 합니다. 네.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나 이제 똑똑해졌어. 물어보세요. 다 답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오는데 답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네트워킹 연결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클라우딩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모든 학습한 결과가 여기 갖고 있고 저희가 물어보게 되면
클라우딩에서 내려오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클라우딩의 이용들이 많아진다라는 쪽들이 반도체의 수익성, AI가 끌어가는 빅테크가 어떻게 투자를 해서 가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단적인 예로 챗GPT를 한번 볼까요? 챗GPT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오픈 AI가 개발하면서 그냥 어떤 상업성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AI를 개발하다가 지금 보니까 돈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챗GPT 같은 경우 이용할 때 하루에 3번 정도밖에 못 물어보죠. 네. 추가로 더 하려고 하면 돈 내라. 한 달에 29,900원 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챗GPT 같은 경우도 사용자의 한 70%는 다 유료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어서 AI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돈이 되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 요게 돈이 되는 과정들을 보여준 거고, 그럼 그거를 또 직접적으로 클라우딩 서비스와 연결시키는 쪽은 알파벳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모델이 완성됐다는 쪽에서 시작은 아, 이렇게 돈을 벌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러면 완벽하게 AI가 돌아가서 모든 물음에 거의 신처럼 대답하게 되면은 다 알려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네. 지금 아직까지 계속 학습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학습 계속하고 있고 또 결과를 보여주는 추론 과정들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로 봤을 때는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아지는데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들은 그러면 계속 또 학습과 추론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KPX 투자는 여전히 이번에 나왔던 이제 구글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메타도 주가가 시간외로 좀 밀리긴 하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여전히 우리 투자하겠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의 주주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투자 좀 줄이고 나한테 배당 좀 더 주고 거기다 자사 좀 매입해서 주가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nope. 아직까지는 계속 AI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간극이 있다 보니까 실망스러워서 주식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분위기는 AI 쪽은 여전히 투자를 한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계속 이 부분은 이어가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분위기 그러면 이어가지고 충분히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미디어는 지금 쓰고 있는 거 말고 또 좋은 거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 다음에는 우리 블랙웰 시리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블랙웰이 지금 추가적으로 TSMC랑 약간 뭐 설계부터 약간 좀 어긋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는 4분기 초반부터 쭉 나올 걸로 봤는데 그게 좀 지연된 거죠. 네. 그래서 한 4분기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상 없다. 빨리 진화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과 연결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HBM3 시장도 같이 연결해서 커질 거고 여기도 만족 못하십니까? 오케이. 내년이면은 또 루빈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레벨업된 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고도화된 AI를 좀 학습하기 위한 가속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AI 시대에 일단 이게 뭐 피크아웃이다 아니다 이런 걸 지금 논리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진행돼서 한 초중반까지는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돈 먹는 하마라고 말하는 그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실적과 주가 향방은 발은 갈라준 것도 결국엔 HBM이었고요. 올해 뭐 SK하이닉스는 HBM으로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였고 그동안 네. 삼성전자는 그늘에 가려서 그동안 만년 2위였던 SK하이닉스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영업이익도 또 7조 원을 넘어섰어요. 결국엔 HBM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주가는 또 완벽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참 같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하나 올라가면 하나 빠지고 또 한미 반도체와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도 또 그렇죠. 시속 게임.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보시겠지만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일단 독점적으로 이끌어가던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향의 모습들이 네. 이번 발표로 인해서 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오는구나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그러면 독점적 지위 빠질 거고 그러면 일단 정리 하이닉스 숏 삼성전자 로고로 바뀌는 이런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이닉스 쪽에서 약간 이제 봤던 이제 프리미엄이 약간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이닉스 그러면은 아유 이제부터 뚝 끊기고 다 삼성전자로 들어올 거야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대응하는 건 똑같습니다.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가 변화가 나와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안도의 한숨. 하지만 하이닉스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위상에서 지금 납품하는 또 내년까지 들어가는 HBM3 이쪽에서 뭐 8단, 12단, 뭐 12단까지도 거의 다 납품이 다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시장의 실망을 통해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를 할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저점 때는 우리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만큼과의 탄력이 반대대로 밀릴 테니까 자리 한번 보시면서 오히려 하닉스도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는 들어가보는 전략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까지 결국엔 같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전자는 뭐 그동안 이 AI 반도체 경쟁에서 좀 뒤쳐졌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위기론에 휩싸였었습니다. 구원투수는 역시나 뭐 엔비디아 향의 HBM 납품일 텐데 이제 또 거래를 이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해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러면 HBM4도 개발해서 완료하겠다, 양산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HBM4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HBM3는 처음부터도 못 들어가고 중간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고전을 했는데 네. HBM4는 그러면 엔비디아 쪽으로 완벽하게 들어가서 하나의 중요한 벤더로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겠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과정들이 HBM3를 엔비디아로 들어가는데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엔비디아와 TSMC와 SK하이닉스가 쓰는 그 방식을 그대로 삼성전자는 안 씁니다. 차라리 그냥 아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나는 이게 더 기술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쓰겠습니다라고 계속 들이미는데 엔비디아는 싫은 거예요 그게. 아니 그냥 편하게 네. 우리 쓰는 방식대로 바꿔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언제든지 오케이 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노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예,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그러면 조금 더 그 지금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MRMUF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거기서 삼성은 하닉스에 쓰는 방식과 이제 비슷하게 갔으면 했는데 계속 그걸 고집하고 아니 이거 좋은데요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간극들이 그러면 HBM4에서도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닉스 방식은 또 HBM4로 갔을 때 어드밴스드 MUMRF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MRMUF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방식 아니요 SK 하닉스 방식 하이닉스 쪽으로 방식? 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럼 그런 쪽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또 하겠느냐? 다른 방식을 고수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그거를 또 인정을 해주겠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것도 자존심 싸움인가요? 원래 기술 엔지니어들은 자존심이 그래서 저희는 시장 보면서 시장 빠진다 그럼 바로 정리하잖아요? 네. 아니더라고요. 엔지니어들은 그냥 그런 것보다 내 자부심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또 아직 HBM4를 그럼 통과를 하겠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무조건 HBM4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 오케이 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갖고 또 바라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분에서는 또 이제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기대감은 채울 수 있겠지만 아직 거쳐야 될 관문들이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우리가 또 그동안 들은 얘기가 많아서 또 네. 의심이 좀 되기도 합니다. 반도체 업종에도 대선 리스크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비판하면서 또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좀 불안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 어떻게 또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변화를 하게 되겠습니까?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또 변수가 하나 갖다 오르다 보니까 지금같이 그냥 편안하게 미국에 가서 공장 지게 되면 돈 받고 이제 지원 받고 할 수 있는 칩스법이죠. 네. 이거를 안고 이제 우리 그러면 어디 가서 공장 지을까 이렇게 보고 있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유세하면서 딱 던진 거죠. 칩스법은 bad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얘기 나오는 것들은 아니 왜 이런 부자 기업들한테 돈 이렇게 잘 버는 기업들한테 왜 미국이 돈을 주면서까지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느냐 네. 참 유치한 일이다 이러면서 예 그렇게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미국 안으로 들어와라고 하는데 그 유인은 이제 포지티브한 게 있습니다. 포지티브한 거는 그러니까 보조금 줄 테니까 들어와. 그러면 그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 포지티브 방식. 근데 트럼프의 공화당은 네거티브 방식. 아니, 니네 밖에 있으면은 미국 밖에 있게는 니네 피해를 볼 걸 우리 관세 있잖아. 하다 보니까 관세를 계속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이제 또 방법이겠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보조금 없다. 없고 그냥 우리 관세 올릴 테니까 안 그러면 니네 밖에서 고생해봐. 라고 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는 먼저 언급했던 쪽은 대만 반도체 네. 그리고 또 TSMC 쪽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압박이 나오겠거니 따라서 좀 최근에 실적은 괜찮아도 TSMC 같은 경우 주가는 쭉 밀리고 있는 게 이런 영향권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불안감은 갖고 이제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은
트럼프 이제 재임에 재선에 성공했었을 때 그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산업별 여파가 나오느냐 이거는 좀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켜둔 보되 이게 그대로 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예. 일단 지금은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법으로 발효되고 산업적인 정책으로 나온다. 그러면 또 다른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쪽에 대해서도 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비용이 드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실제 정책과 관련된 쪽들은 어느 정도 좀 끝나고 대선 끝나고 대통령이 확정됐었을 때 네. 아마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냐 해리스냐, 해리스냐 트럼프냐 결과를 보고 정책 변화 여부를 확인해 봐야지 이 내용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얘기를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반도체 중소형주단이나 좀 더 그 밑에 있는 종목단에서 좀 종목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이 상황에서 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반도체가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고민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오늘 에이징랜드 뭐 이런 것도 가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쪽에서 새로운 AI 가속기를 또 개발했다. 이거 엔비디아 거보다 더 좋다라고 개발한 사람들은 이런 거 해요. 네. 예,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연관되는 에이징랜드부터 한 종목이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봤는데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나온 솔루스 첨단 소재네요. 네. 네, 이것도 연관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일단 오늘은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강할지는 또 저점에서 올라오게 되면 또 고민스러워요. 네. 그래서 낙폭 과대 이후에 또 주가가 좀 탄력받았다라고 하면 그 자리 이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지금 가장 이제 변화들은 그럼 삼성전자가 HBM4와 함께 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삼성향 장비 관련된 종목들 이거에 대해서 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삼성향. 예. 그러면 네. 지난번에 수주 공시와 함께 찾아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YC죠. 오늘 YC. 지금 아까 주가가 한 10% 이상 올라가다가 약간 좀 주춤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STI 같은 경우 이것도 관련된 쪽으로 움직이면서 강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네. 모두 다 삼성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이죠. 마지막으로 이오테크닉스가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내용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덜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또 영향을 끼치나 이런 거 보면서 변화를 할 텐데 아마 시장은 그럴 것 같아요. 좀 확신에 찬 가능성은 여러 차례 이제 삼성전자가 코클 테스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좀 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로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동향들 보면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의 구원 투수는 엔비디아의 납품의 핵심 여부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HBM4 선점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내용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 좀 안도감을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특집으로 끌어드렸고요. 지금까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